There's a song that I like to listen to when I'm feeling low. Sounds just like a melody that I used to know. I sleep in a sidecar cabin with boxes for a bed, and I dream that I'll be on my way somewhere far away. There's a girl I like to think of, brownish blonde drawn hair, lays against my tired eyes, I know that she's on now. I'm on a train to California, and this is my last night home. Got a suitcase full of memories and a tale to call my own. 大家好，我是酷爆Jen。 안녕하세요, 박보검입니다. 요즘 하고 있는, 내 삶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요즘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학기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내년 2월에, 대만 2월호, 전 2월에 졸업합니다. 야, 네, 2월에 졸업해서 지금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고요. 두 번째로 빠지고 있는 것은 일. 이렇게 2월호 화보도 촬영하게 되고, 어떤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게 될지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작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책들을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전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먹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까도 촬영하기 전에 많이 먹었고요. 거의 먹는 거에 시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빠지고 있는 것은 학교 다니면서 일 준비도 틈틈이 하고 많이 먹는 것, 세 가지입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세 가지. 오, 너무 괜찮은 게 많은데요? 이게 꼭 세 가지만 골라야 되는 거죠. 맞네. 네, 골랐습니다. 이거는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기분 좋게 하는 거. 음악을 들으며 노래를 부르는 거.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감상하면서 흥얼거리는 것 또한 저의 즐거움 중에 한 가지인 것 같고요. 친구랑 얘기하면서 웃는다. 이건 딱히 친구라기보다는 회사 식구들도 계시고 가족들도 있고, 오늘 하루의 일과를 같이 얘기하면서 어떤 거를 배웠는지, 어떤 거를 깨달았는지, 어떤 걸 잘못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자기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일기를 쓰죠. 내가 오늘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근데 일기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도 뭔가 희미한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이 낫다고 하셨거든요. 뭔가 정확하거나 희미한 그런 기억보다는 내가 일기를 쓰면서 내가 오늘 하루 뭘 했는지 기록하는 습관은 참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추천할게요. 그리고 운동하고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해요. 네, 운동을 하고 필요한 몸을 마사지로 푸는 것도 참 좋죠. 아, 이것도. 그리고 그 운동하고 마사지를 푼 다음에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